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 숨가쁘게 저희가 달려왔고요. 네. 임 대표님과 오늘 이 이펙터 타임스 마지막 시간이다. 네. 물론 이제 아예 끝나는 건 아니고 또 올 겁니다. 네, 임 대표님이 또 다른 이펙터들을 또 가지고 오신다면은 언제든지 저희는 네. 환영합니다. 야, 이거는 되게 모던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 오늘 다뤄볼 제품이고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톤드 헤르츠 버전 2. 스톤드 HZ. 네. HZ라고 읽어야 될지 아니면 헤르츠. H는 대문자고 뒤에는 G는 소문자다 보니까 헤르츠라고 읽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톤드 헤르츠 V2. 볼륨 2. 맞습니다. 버전 2. 네. 뭐 또는 2018년 남시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전 세계 뮤지션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스톤드 헤르츠 V2 버전이고요. 모든 아날로그 신호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통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모듈레이션 페달이다. MN3207 BBD 칩은 옵토 아이솔레이터와 다양한 컨트롤러가 결합되어 무한한 종류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칩이라든지 네. 기술적인 부분들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한 종류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듈레이션 이펙터다. 다양한 신디타이저 사운드에서 감명받아 개발된 스톤드 HG 헤르츠 V2는 스퀘어, 트라이앵글, 사인, LFO의 다양한 톤을 결합하고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4개의 CV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해 대부분의 신디사이저, 시퀀서 드럼 머신과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 연결하는 저거로구나. 클래시컬한 플랜저, 코러스, 비브라토, 트레몰로 등 다양한 위상계 이펙팅이 가능한 페달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CB 인풋을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없고요. 네. 따로 이제 신디라든지 저희가 드럼 머신을 연결하고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반쪽짜리 리뷰다라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전에 이 메리스라는 브랜드의 이펙터를 일렉트로 뮤직 하시는 분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가능하다면 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을 제공을 합니다. 볼륨, 이펙터의 마스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모드 뎁스, 페이지와 피치 모듈의 진폭을 조절합니다. 모드라는 노브가 있는데요. 버전 1에서는 클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클락. BBD 칩 의 클락 주파수를 변경하고 약간의 위상 조정으로 시프트 페이징, 플랜저, 코러스, 비브라토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약간 돌려보니까 네. 쑥 돌리면서 이펙트의 성향들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핵심 노브네요. 맞습니다. 네. 엔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피드백, 모듈레이션 시그널의 피드백을 조절하고요. 스피드, LFO 컨트롤에 의한 피치와 다른 모듈이 반복되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WD, LFO 웨이브폼의 디스토션을 조절합니다. WD 40 아니야? WD 45. 트렘 뎁스, 트레몰로 이펙트의 진폭을 조절합니다. 웨이브폼 토글 스위치, LFO의 파형을 스퀘어, 트라이앵글, 사인으로 선택을 합니다. 탭 링 토글 스위치, 탭 링 풋 스위치의 작동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탭으로 선택할 경우 풋 스위치를 탭하거나 링 모듈 번조로 설정을 원하는 경우에 풋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네요. 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CB 인풋입니다. 클락 아웃, 클락 인, WD 레이트가 있는데요. 신스 오실레이터, 드럼 머신, LFO 등을 제어하기 위해 0에서 5V 클락 펄스를 전송하거나 전송받으며 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을 조절하거나 LFO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0에서 5V LFO 시그널을 전송받는 인풋 단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오케이. 랜덤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눌렀습니다. 약간 링 모듈레이터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형을 일단
이상해. 묘해. 묘하죠. 네, 특이하네요. 어.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아마도 모드 보통 이제 모드로 이펙터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처럼. 네. 섞이니까 그쵸. 이게 무슨 이펙터인지 좀 그렇습니다. 요 저희가 이 모드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렇죠. 자연스러운데 약간 프렌즈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렇게 돌려볼게요. 맞게 돼요. 계속 돌려보고. 도는 소리야. 도는 소리. 와. 와. 이 친구 이 크리에이티브 서킷이 확실히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네.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이거를 한번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오, 특이하네. 이게 제가 이 병원 선생님이 연주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네. 이 기타와 물렸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긴 하지만 네. 이 신디사이저라든지 드럼 머신에 이 12인풋을 네. 이용해서 또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연출되는 사운드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네. 하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연출해낼 수 있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파형을 또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고요. 뎁스랑 스피드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헤르츠가 붙은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약간 이 헤르츠를 갖고 노는 듯한 네. 느낌도 있고 이 자연스러운 코러스 사운드부터 플랜저, 클래식한 플랜저 그리고 약간 이제 신스 느낌까지도 연출을 네. 해주고 있는 이 위상계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저희가 몇 가지를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몰로 트램 뎁스를 한번 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약간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컨트롤이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탭템포로 오.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현장에 있으면서 심지어 네. 이제 앰프가 한쪽에만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울렁울렁울렁 되는 예. 소리가 있으니까 네. 약간 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었는데 소리를 이렇게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아, 네. 약간 입체감 있는 사운드가 그냥 연출되고 있네요. 나 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아 저기서 나? 어우 약간 이 기타도 현악기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스트링 계열 네.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네. 약간 뭔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는 듯한 느낌도 네, 들고 이 파도 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다음에 요 노브를 스위치를 링으로 바꾼 상태에서 네, 요거를 이렇게 홀드하고 있으면 홀드하고 있으면은 원래는 이런 사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이 완전히 이제 초창기 뭐 예를 들어서 지미 핸드릭스 시절에 이제 바이브 계열들 같은 경우는 균일하긴 하지만 컨트롤이 좀 어려운 네. 스타일.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이 트레몰로라는 위상계 이펙터들은 굉장히 효과는 강하지만 약간 이제 거친 느낌이라든지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네.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펙터들은 이 연주자한테 그냥 음악적인 영감을 줄 수 있을 정도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네. 컨트롤이 가능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참 별일이다 별일. 그렇죠? 이 저는 계속 이 이펙터 타임즈를 은총 씨랑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2년이 넘는 기간을 네. 리뷰를 해왔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거든요. 잘 맞는데 병원 선생님이랑 가끔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펙터를 다루시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네. 또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양하게 좀 만져볼게요. 저희가 피드백을 좀 높이고 뎁스를 좀 자연스러운 사운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이 저희가 이 약 20분이 되는 시간에 리뷰를 하기에는 네. 굉장히 많은 사운드를 담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리뷰어인 저조차도 공부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펙터들 중에서 이런 보통 신스 계열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네. 위상계 이런 멀티 위상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긴 한데 한번 파면 끝도 없이.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무한한 종류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정말 무한하게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살짝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이런 류의 이펙터들은 프리셋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만든 사운드를 저장을 해놓으면 쉽게 불러와서 사용할 네.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노브 방식이다 보니까 네. 지금 원하는 사운드가 이게 베스트다라고 했는데 이게 노브가 한번 돌아갔을 때 예. 다시 이 사운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그 막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네. 조작이 가능한 이펙터다 보니까 잘 맞추셔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멋진 사운드, 정말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네. 연출해낼 수 있는 페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딜레이에다가 한번 물려서 전위적인 사운드까지 연출이 됩니다. 이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정말 넓은 이펙터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연출했던 사운드는 굉장히 저희 이성적인 사운드 그리고 네. 저희가 익히 들었던 클래식한 네. 사운드에서 시작을 했다면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만약에 이제 노브들을 굉장히 이제 과하게 썼을 때는 정말 처음 듣는 류의 네.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까지도 네. 연출할 수가 있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상계 이펙터들이 이제 바운더리가 요 정도라면은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를 갖고 네. 있는 네. 느낌의 이펙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모순적이네요. 왜냐하면은 노브들이 갖고 있는 폭은 굉장히 적어서 네. 미세 조절이 되는데 네네. 전체적인 소리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고. 네. 이 정말로 이 디지털 멀티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원 선생님 먼저 크레이지 튜브 서킷 스톤드 헤르츠 V2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사이드킥과 같이 쓰십시오. 오, 괜찮겠네요. 네. 정말로 네. 끝장나겠네요. 네, 끝장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 대표님 한 줄평. 아, 전 주파수계 카멜레온. 오, 카멜레온. 변신에 네. 능한 친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신스와 모듈레이션 네.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고 고급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이 일반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 하면 IT 기기만 싹 들어갔다 했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식품이면 식품만 들어갔다. 예. 고구마와 아이패드가 같이 들어가요. 아,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느낌의 네. 굉장히 네. 광범위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이펙터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점수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오, 우리 오늘 완벽하게 뮤지션 플레이를 해냅니다. 네, 0.5점 차이로. 제가 이 점수를 좀, 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0.5점 정도 높게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파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저랑 은총 씨랑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펙터의 부분들은 뭐냐면, 연주하는 사람한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이펙터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왔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이펙터로 인해서 다양한 음악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드렸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네. 좀 아쉬워요. 너무 재밌었고. 아, 병호 선생님이라면 다음 주에까지 한 번 더 저랑 오케이.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는데 또 임 대표님이랑은 일단은 1부 뭐가 네. 끝났고요. 예. 다음 분에 또 다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트 더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